새끼 염소가 고구마 밭에 가서 고구마 이파리를 열심히 뜯고 있네요. 그리고 이쪽에도 새끼 염소가 올 봄이 났으니까 새끼는 아니고 좀 어느 정도 큰 놈인데 어차피 이파리하고 이파리는 염소 먹이고 밑에는 가축들 사료로 쓰입니까? 그냥 내버려 둡니다. 아주 염소들이 고구마 잎을 굉장히 좋아해요. 저쪽에서는 이제 해가 져서 집에 들어갈 시간이 되니까 남편이 염소들 풀어주고 이제 몰려올 거예요. 저쪽 풀숲에서도 있고 저 밑에도 있고 이번에 이제 새끼 뱀 염소들이 세 마리씩 남은 16마리가 될 거예요. 염소는 1년에 두 차례씩 새끼를 낳는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또 처분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겨울 지내려면 또 사료도 많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유, 그래도 통통이 살이 쪘네, 이놈. 아, 열심히 먹네요. 고구마 줄기가 맛있나 봐요.